솔직히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. 가난은 선택의 부족이다. 이 개발은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. 이론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다.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. 이 가난한 사람들도 자원이 풍부하다.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경해야 한다.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단순한 해결책은 없다.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필요하다. 이 사회 정책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. 데이터와 연구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. 이 빈곤 문제는 지역적, 문화적, 경제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. 일반화된 접근은 한계가 있다. 이 가난은 약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. 우리는 함께 해결해야 한다. 이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현명한 정책 선택과 자원 분배가 가능하다.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제한되어 있다. 우리는 그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. 이 성별, 인종, 계층 등의 차별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. 이 사회적 모두 참여를 존중하고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. 아무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. 이 빈곤은 사회의 무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기회의 부재와 시스템의 실패의 결과이다. 이 가난 문제는 급변하는 세계에서 지속적인 주의와 개선이 필요한 문제다. 이 개발은 장기적인 시각과 지속 가능한 접근이 필요하다. 이 주의를 필요로 하는 그룹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.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하자.